인더스트리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SK증권의 남인식 연구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연구원님과 제가 오늘 첫 만남을 했잖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9월의 시작, 또한 주의 시작 함께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전력기기 슈퍼사이클 10년 대계 세우기라고 해주셨는데요. 오늘 전력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 텐데, 네. 전력기기 관련주들 올 초에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이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전력기기 하면 공급이 부족하다. 이게 가장 큰 화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 쇼티지가 터졌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맞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미국과 유럽까지도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질문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력기기 공급 부족에 대해서 일단 연구원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섹터 동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2분기 실적 국내외 기업들 다 나왔는데 다 데이터들이랑 실적들 종합을 해보니까 사이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의 진앙지는 미국이에요. 네. 미국에서 전력 수요, 리쇼어링 때문에 갑자기 이제 변압기계 수요가 증가했는데 공급이 못 쫓아오다 보니까 쇼티지가 터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미국이 말 그대로 전기, 전력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북아시아 3국, 중국, 한국, 대만, 중국이 그동안 미국에 공장 노릇을 했다 보니까 미국은 GDP가 성장하더라도 전력 수요는 평탄했어요. 네. 근데 그 변곡점이 나타난 게 2022년부터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유틸리티 회사들, 그러니까 전력을 공급하는 유틸리티 회사들이 네. 대규모로 전력기기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가 이제 넥스테라의 애널리스트 데이 최근 거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각 미국의 다양한 전력청들의 2029년까지 에너지 수요 연평균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이제 숫자를 설명을 드리면은 0.5%를 성장한다는 전력청들이 없어요. 제가 0.5%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전력 수요 성장률은 CAGR이 0.5%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자료에서 0.5%를 제시하는 전력청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전력 수요 전망치가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그래서 한국의 전력기기 업체들이 더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미국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다음은 유럽이에요. 사실 사이클 진앙지가 미국이고, 유럽은 아직은 좀 수요가 좀 더디다라는 평가들이 있었는데, 2분기 실적에서 다들 국내외 기업들 공통적으로 유럽 지역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코멘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GE 버노바가 대표적인데요. GE에서 분산한 에너지 기업인데, 2분기 때 엄청나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래서 외사 애널리스트도 물어봤죠. 아니, 왜 경영진들, 당신들은 가이던스를 그렇게 보수적으로 제시를 합니까? 라고 하니까 경영진들이 말하기를, 아, 우리도 예상을 못했다. 그왜 예상을 못했냐면은 유럽 지역이 가파르게 성장을 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러우 전쟁이 터지고 나서 유럽 통합 전력망 건설에 대한 캐펙스가 들어가고 있고, 두 번째로는 미국이 수요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유럽의 공급을 다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에너지 안보 그리고 미국의 사이클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유럽 역시도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 다 토탈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전력기기 사이클이 좀 길어질 거다라는 거는 미국이 더 좋아지고 있고 유럽까지도 확장되고 있다 보니까 사이클 장기화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유럽까지 턴어라운드에 진입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뒤에 그림을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미국 유틸리티의 캐펙스 전망이라고 해주셨는데, 이 그래프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전력기기 회사들의 선행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EEI라고 해서 미국 유틸리티 협회들이 모여서 이제 자기네들의 캐펙스 전망치를 이제 내놓게 되는데 분기마다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데이터인 24년 7월 거를 가지고 왔는데 계속해서 캐펙스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앞서서 미국의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발전소와 송배 전망을 건설을 해야겠죠. 그 돈이 저렇게 쓰이고 있는 겁니다. 저 돈들이 한국의 전력기기 회사들, 뭐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한테 다 흘러들어가겠죠.
그래서 저 차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이렇게 사이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또 그래프로 저희를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셨는데 이어서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지난주에 공개가 됐는데 주가는 또 급락을 했고 너무 기대치가 높았던 것 같아요. 때문에 AI 모멘텀이 조금은 약해졌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영향이 전력기기에는 미칠까요? 그래서 주가로 설명을 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전력기기 종목들은 잘 유지를 해줬어요. 네. 상대 수익률이 그래서 높았죠. 근데 올해는 조금 모습이 다릅니다. 시장이 뭐 AI에 대한 버블론 또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같이 빠지니까 네. 전력기기도 같이 빠졌거든요. 뭐 좀 이제 전문 용어를 쓰면 이제 베타가 높다. 시장 대비 이제 민감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제가 판단하기로는 시장에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력기기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투자자들이 대부분 이제 매입을 해놨다 보니까 네. 시장이 빠지더라도 크게 빠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좀 트레이딩 용어로 말씀드리면 위켄들 약한 네. 손들이 많이 들어왔다 보니까 시장 변동폭에 굉장히 예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주가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네네. 드렸고 이제 펀더멘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면 한국의 전력기기 업체들이 언제부터 AI, 뭐 데이터 센터 네. 이런 수혜를 받을 거냐라고 질문을 주시는데 제가 전망하기로는 뭐 참고로 전망 많이 하는데 자주 틀리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전망하기로는 2026년부터 이제 전력기기 업체들도 데이터 센터 실제로 수주를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넥스테라 지금 뒤쪽에 보시는 넥스테라 캐펙스 전망치인데 네. 한국의 전력기기 업체들의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가 넥스테라라는 회사입니다. 네. 미국 플로리다에서 전력 판매를 하고 있는데 보시는 차트가 2027년에 갑자기 캐펙스 전망치가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때부터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온라인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앞서가지고 한국의 전력기기 업체들은 2026년부터 실제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주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026년부터 빠르면 그 수요를 반영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발 모멘텀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또 앞으로 송전과 배전이 또 나눠져 있잖아요. 네. 전력기기에서 우리가 또 이걸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관점을 봐야 할지 또 이야기를 해주시죠. 공급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네. 전력기기 수요가 좋으면 이제 당연히 공급이 붙겠죠. 네. 근데 전력기기라는 커다란 카테고리에서 송전과 배전을 나눠서 보면은 네. 송전 쪽은 증설이 좀 소극적으로 이뤄지는데 배전 쪽은 정말 공격적인 증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튼이라고 하는 미국의 배전 쪽 전력기기 회사가 있는데 2분기 어닝콜 때 1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한 1.3조 원 규모의 대규모 증설을 발표를 했어요. 네. 참고로 작년에도 증설을 하기는 했는데 한 2천억, 3천억 단위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 단위 투자가 들어갔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철강 회사가 네. 배전 변압기를 만들겠다라고 또 선언을 했어요. 네. 올해 7월인데 클리블랜드 클리프라고 하는 미국의 철강 회사가 있습니다. 네. 원래는 변압기에 들어가는 이제 원자재, 철강을 만들던 회사인데 네. 배전 변압기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철강 회사가 이제 들어오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시장 외부에 있는 플레이어가 내부로 들어온다.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죠. 그래서 배전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업체들도 그렇고 신규 업체들도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송전 같은 경우에는 좀 공급이 증설이 쉽지가 않다 보니까 사람 손을 많이 탑니다. 수작업이다 보니까 네. 증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에는 이제 송전 쪽 기업들 뭐 현대일렉트릭이나 뭐 네. 일진전기, 효성중공업 이런 쪽이 조금 더 사이클에 더 예민하 더 좋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또 송전과 배전으로 나눠서 저희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배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철강 회사까지 뛰어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앞으로도 주시하면서 이 변화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어서 질문 드려볼게요. 저희가 전력기기 관련주들 또 실적을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또 주목받는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나 HD 현대일렉트릭
저희가 많이 또 많은 주주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실적부터 한번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2분기 실적을 오픈하고 나서 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애널리스트분들이 네. 뭐 동료 애널리스트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영업이익률이 22%를 기록을 했거든요. 맞아요. 보통 제조업체들이 그냥 뭐 평탄하다 하면은 영업이익률 5%인데 22%는 아무도 예, 네. 이 예측을 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이 영업이익률 22%가 왜 나왔고 앞으로 지속이 될 거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일단 원인으로 치면은 네. 미주 쪽 전력기기 사이클 확장되다 보니까 변압기 가격이 올라갔고 또 환율이 높았어요. 2분기 때 네. 거의 1300원 후반대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원가 하락 영향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두껍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도 좋았고 내부적으로도 대처를 굉장히 잘한 거죠.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은데 개인적으로 분석할 때는 환율 영향이 상당히 좀 크지 않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앞으로 현대일렉트릭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 변화에 따라서 조금 이제 분기 실적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영업이익률 22%를 기록한 HD 현대일렉트릭 앞으로도 또 환율까지 주시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번에 글로벌 전력기기 산업이 앞으로 10년 동안 호황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낙관론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슈퍼사이클에 진입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연구원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저도 10년간 지속되면 정말 좋겠는데 네. 사실 이제 투자라는 게 이제 돌다리 건너듯이 한 발 한 발 이제 해야겠죠. 그래서 네. 그리고 제 성격상 뭐 2030년까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저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과거 사이클과 이번 사이클을 비교를 해서 지금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전력기기 사이클 여전히 확장 중이고 여름 확장 중에 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사이클이라는 게 한번 시동 걸기가 어렵지 한번 사이클이 시작되면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한국의 변압기 수출 데이터인데 과거 사이클이 03년에서 08년 6년 동안 확장이 됐습니다. 네. 이번 사이클은 2022년부터 시작이 됐고 3년 차거든요. 그냥 애플터 애플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03년, 08년, 6년 됐는데 지금은 3년밖에 안 됐으니까 더 갈 길이 멀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의 사이클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뭐 전력기기 피크아웃을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금 네. 주가는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 과거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교체 수요만으로 6년 동안 이제 확장이 됐는데 네. 지금은 신규 수요가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을 교체하는 것도 있지만 새로 공장 건설하고 있죠.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네. 장거리 송배 전망을 건설을 해줘야 돼요. 이런 신규 수요가 있다 보니까 저는 이번 사이클 앞으로 더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력기기 산업을 굉장히 좋게 보는데 그럼 언제 꺾으실 겁니까? 어떤 네. 지표들이 나오면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질문을 또 받아요. 네. 제가 유의깊게 보고 있는 게 앞서서 말씀드린 유틸리티 회사들의 캐펙스 동향입니다. 그네들의 캐펙스가 갑자기 컷이 나오거나 좀 미국 유틸리티 회사들의 재무 상황이 좀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사이클이 좀 멈출 수가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전혀 그런 조짐, 뭐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또 슈퍼사이클 진입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연구원님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과거의 데이터를 확인해 봐도 여전히 지금은 뜨거운 상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렇게 앞으로는 신규 건설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력기기 섹터 내에서 연구원님의 탑픽 쭉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유까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일진전기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적인 측면 그리고 펀더멘털적인 측면 이렇게 같이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전력기기에서 대장주는 HD 현대일렉트릭이 맞죠. 근데 네. 제가 일진전기를 제시를 드리는 게 탄력성 측면에서는 일진전기가 훨씬 더 주가가 상승하기가 좋습니다. 일단 MSCI 편입이 안 됐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커지면은 MSCI 편입되면서 ETF 수급을 또 흡수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직 외국인 지분율이 HD 현대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한국 전력기기 업체들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시간 문제일 뿐 일진전기에도 충분히 그 외국인들이 주목을 하고 그들이 높은 가격에 주가를 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덜 올랐다는 측면에서 일진전기를 좋아하고요.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네. 캐펙스에 주목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홍성 공장에서 전선과 변압기 공장 증설하고 있는데 이게 증설되는 효과가 아마 내년 하반기 때부터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홍성 공장 사진인데 네. 좀 더 배경 설명드리면은 원래 일진전기가 저 내필지에다가 다 공장을 모으려고 했는데 그 이제 근로하시는 분들이 조금 반발이 있다 보니까 땅을 놀리고 있었어요. 네. 이번 사이클이 오면서 어차피 땅이 있는 거 빠르게 증설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빠른 증설 결정을 내렸고 내년부터 캐펙스 증설 효과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가적인 측면, 펀더멘털적인 측면 봤었을 때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있는 거는 네. 좀 일진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일진전기 탑픽으로 제시를 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연구원님의 전력기기 섹터 탑픽은 일진전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캐펙스 증설까지 또 매출액 증대 효과를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SK증권 남인식 연구원님과 함께한 인더스트리 클럽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스페셜 원 시간으로 함께해 보시죠.